나동현 선거구요 재판에 참관인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서 9시 반에 출석하기로 되고 명단까지 이렇게 작성이 됐었는데 중간에 그 재판 진행하고 난 이후에 아마 바뀌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고 한 9시 15분경입니다. 이게 9시 15분경인데 재판은 9시 30분에 시작하기로 이미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9시 30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저도 왜안 들어가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사실은 저는 9시 15분에 이 울산지방법원 대강당 3층에 있습니다. 3층. 3층에 들어가서 제가 기자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촬영을 가능한 시간이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 편이 이 왼쪽 편이 원고석이고요. 오른쪽이 피고석입니다. 이 가운데가 대법관이 이렇게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한 120명 가량의 그 법원 직원들, 그다음에 울산지방법원 직원들, 대법원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한 120명이 지금 앉아 있는 상태고요. 한 10명의 한 15명의 기자들이 뒤에 맨 뒷좌석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재판 15분 전에 원고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고석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정말 이상하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재판은 도대체가 뭘까? 이 피고와 그다음에 이 법원 직원들 싹다 이렇게 있는데 왜 원고석에는 아무도 없을까? 자, 한번 질문 던지죠.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볼때 왼쪽은 피고 측에 지금 사람이 다차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원고 쪽이 텅 비었네요. 여기 보니까 수몽님이란 분이 왜 원고 당사자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원고 당사자가 없었던 겁니까? 원고 당사자, 원고가 이제 나동현 후보고요. 그리고 원고 그뭐 민사재판이니까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이 오면 되죠. 오면 되는데 원고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시간은 착각착각 흘러가는데도 원고 대리인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요. 그래서 원고 대리인은 없지만 원고 참관인은 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저 자리에 앉아서 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을 이렇게 기다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이제 제 시간이 9시 30분 정한 시간이 되자 이렇게 여기 보시는 이 경위가 무척 당황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9시 30분 조금 지나자마자 이렇게 재판장이 입장하십니다 해서 그냥 일어나십시오 해서 다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을 때도 그 실제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고 대리인들이 다 착석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나서 이 변호인들이 이제 한 네다섯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다섯 분이 들어오셨고 그러나 그 대표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잠깐 계시보시죠. 근데 그 시간에 원고 강용석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것을 JKS님이 물으니까 그 바로 밑에 분이 토왕승이나 님이 그 시간에 민경욱 전 의원과 강용석 소장이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9시 30분까지 원고 대리인 측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안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네요. 한 세네 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세네 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먼저 저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착석을 해서 재판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 모두 발언을 일단은,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사진, 조금 계시보죠. 그러면은 조재현 대법관이 9시 30분부터 발언을 할때 원고도 안 나오고 원고 측 대리인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된 거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뭐 동시에 들어왔죠. 동시에 들어왔는데, 원고 대리인들이 이제 한 네다섯 명, 변호인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표죠. 대표가 들어오고 입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듯한 이렇게 그 표정이었고요. 자, 계십시오. 여기에 프리덤 오니님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시는데, 지각한 사람들에게 재판 시작 시간을 몰랐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우리는 알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케빈 백님이 아마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유튜브 방송을 그 시간에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덤 오니님이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계시네요. 지각한 사람들에게 재판 시작 시간을 몰랐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고의인지 실수인지 우리가 알 자격이 있습니다. 실수에도 문제이지만 고의라면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냥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계속하시죠. 지금 이그 조재현 대법관도 9시 30분에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공지했다라고 이렇게 지각 사태가 벌어지자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실제로 이제 재판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장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기자들은 이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진 촬영 나가고 나서 여기서 촬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조재현 대법관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차례대로 원고 출석, 그 다음에, 피고 출석, 이름을 각각 다 부릅니다. 이렇게, 조재현 대법관이, 원고, 나동현, 이렇게 불렀는데, 한 1분간 정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이 변호인들이 답변을 합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답변을 하는데, 원고 대리인들이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조재현 대법관이, 침묵을 하니까, 불출석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원고 대리인 대표 변호사 그 강용석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자 그때 여기 한네분 정도 중에 어떤 분이 2분 뒤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분 뒤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2분 뒤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대현 대법관은 불출석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또한 말씀 더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확인 주 확인되면 다음에 확인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판을 속개했습니다. 속개를 재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호인들의 이름을 차례차례 다 불렀습니다. 있는 분 없는 분을 이렇게 다 가려냈고요. 그리고 나서 피고 대리인들을 하나하나씩 불렀습니다. 변호사들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이름 불렀고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이름 출석 체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김명재님은 재판을 10시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왕숙님은 9시 30분 전에 서둘러 인터뷰를 마치고 재판장을 갔는데 지각을 한것 같습니다. 케빈백님은 아마도 10시에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각을 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조재현 재판관이 촬영을 불허하겠다고 할때 원고 측에서 어떤 종류의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 원고 출석을 다 부르고 난 이후에 조재현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재판의 어떤 재검표의 진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QR코드 스캐닝, 그러니까 이 투표지를 스캐닝, 투표지를 이렇게 다 스캔, 이미지를 스캐닝하고, 그리고 그 수개표하고, 그렇게 수개표의 목적은 무효표를 가려내는 것이다 말을 하고, 곧장, 이 봉인 해자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자마자, 우리가 가장 그렇게 열렬하게 원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촬영 허용이고, 그 다음에 인천 연수월에서도 부분적인 촬영까지 허용됐는데, 그렇게 좀 재검표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촬영의 허용이 하나도 안 돼가 이미지를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게 돼버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원고 측에서 어떤 종류의 항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원고 측에 항의할 분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고, 제가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원고 대리인들은 눈빛으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 눈빛으로.
눈빛으로 변론하고 있었고 아주 그냥 그 눈빛으로 제압하고 있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이저 누구 호불호나든지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촬영 그 처음에 초기에 기세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촬영 불허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 것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네요. 그때 그 말할 분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예, 울산지방법원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8월 24일 이렇게 그 재판 진행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9시 반에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없죠. 사건입니다. 예.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좀 질문을 좀 그럼 드리고 싶은 게 네. 미디어님이 그 들어갔을 당시에 네. 이제 뭐 혹시 피고 측이나 직원들은 이미 좀 들어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보시면 사진에 그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피고 대리인 변호인들과 그 승관이 직원들입니다. 싹 다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앉아 있고. 제가, 네. 제가 그 법원 안에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네. 뭐냐 새벽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예 네. 그냥 한 7시쯤에서부터 제가 앞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도 이미 이제 우르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한데 뭐 7시나 8시 그쯤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상당히 일찍 와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그 내가 내 관점으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저는 뭐 원래 좀 이런 모임 같은 데는 항상 일찍 가는 스타일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재판이잖아요. 그렇게 재판 시간을 잘 몰랐다는 것은 난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그 특히 모임 같은 데서는 대개 한 30분 전에 가서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 새로운 구상도 떠오르기 때문에 초기에 조재현 대법관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허겁지겁 들어가게 되면 되게 실수나 실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내가 볼 땐 이해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이 원고인 나동현 후보는 왜 안 나오신 겁니까? 원고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원고 나동현이 그 이렇게 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요. 이 피고 원고 대리인들 법률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임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무효 재판에 이렇게 위임하고 원고 대리인들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 나오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울산 지방법원에 운집할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은 당사자 문제니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문제니까 그걸 출석을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나동현 후보의 신상에 무슨 변화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당 이렇게 그 소속이시니까 이번에 그 시장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요거 좀 나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프리덤 온리님이 네. 계속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데 지각을 고의적으로 해서 대법관의 촬영 금지 명령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안았던지. 혹은 재판 시간을 몰라서 실수로 대법관의 촬영 금지 명령에 대해 항의를 못했든지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실수이든 고의든 그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지든 중대한 책임을 지든 간에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덤 온리님이 계속해서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는데 대단히 그 소위 지각권 이번 원고 측의 지각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기분이 상하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나오고 케빈 백님이 한 번 더 경위는 어떠하든지 간에 9시 30분에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하는 시점에 원고 대표 변호사 그 자리에서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대응을 그 순간에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참 그 어떻게 참 뭐 나는 뭐 재판정 상황을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처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촬영 금지를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게 그 실제로 당사자 그러니까 변론할 변론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그 봉인 해제하라기 위해서 조재현 대법관이 일어서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도 다 일어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 먼저 오신 변호사님들이 잠시만 기다려달라.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제 조재현 대법관이 9시 30분 이 소송이 재검표가 시작되는 것을 이미 알렸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어디 먼 길을 오는 그런 과정일 수 있고 하니까 5분을 더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늦어질 수 있으니까 5분을 더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아주 장래가 그냥 이석할 상태, 거의 뭐 이석하려고 하는 상태, 일어서려고 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5분 뒤에 강용석 변호사가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단상 위로 이렇게 재판이 변호인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단상 위로 올라가서 직접 조재현 대법관에게 뭐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변론이 아니고요. 그냥 조재현 대법관에게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곧장 이게 다른 변호사니까 이게 가로세로 아마 척 변호사님 같은데요. 저보고 이렇게 참관인 황교안 님께서 이렇게 황교안 전 대표가 참관인으로 오시니까 그리고 참관인 명단을 전부 바꿨으니까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해서 저는 거기까지 듣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 그리고 이 전체 재검표를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저는 걸어서 나왔고요.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변론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검표 봉인 해제하고 재검표를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변론도 없이 바로 재검표를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대위님 말씀을 종합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변론도 없이 그냥 조재현 대법관이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재검표가 수행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모두 조재현 대법관의 코로나19에 대한 그 안전에 관한 모두 발언 그리고 이 이미지 스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수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무효표로 확인하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바로 재판이 재검표가 시작됐고 변론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제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소위 재검표와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는 그 원고,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사안과도 함께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변호사분들도 그냥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이 사안을. 모든 국민들이 그냥 날밤을 새면서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유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 이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 당신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정의의 구현과 대의를 세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안 되죠. 촬영을 불허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원고 측이 어딨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고 대리인들은 촬영의 철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유일하게 한세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2분 뒤에 올라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2분 뒤에 올라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한세번 반복을 했고요. 어떤 변론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 관록이 굉장히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재판 시간에 원고 측 대표 변호사가 늦는 경우가 자기 재판 그런 경험에서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내가 볼 때는 없었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그런데 여기 김효열 씨 같은 경우는 대표 변호사가 10시 가까이까지 입구에서 여유를 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겼는데, 그거는 뭐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어떻든, 뭐든 이렇게 진실되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좀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초기의 진행 상태와 관련해서 미디어에이님 말씀하실 게더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대법관 울산지방법원 이렇게 그 강당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거 원고 창간인 훔쳐서 이렇게 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명단을 확인하고 법원 직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름표를 걸고 지금 이 안은 현재는 제가 이제 촬영한 시간은 9시 20, 한 6분 정도 되는 겁니다. 한 3, 4분 전경. 기자들이 이제 그 나가기 직전, 그래서 기자들이 막 이제 쫓겨, 이제 나가라고 할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부지런히 사진을 찍길래, 저도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나서, 9시 26분에 찍힌 사진이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 9시 30분에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 5분 정도 기다려줬고, 뭐, 이런 것을 종합하게 되면, 나가게 된 시간은 되게 몇 시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 사진 그 다시 한번 이거 상세 정보를 보니까 정확하게 9시 27분이었습니다. 9시 27분이고 그리고 제가 법정에 안에 있었던 시간은 한 15분에서 한 18분 사이 18분 정도 있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러니까 시간은 몇 9시 30분 사이 시입니까? 한 48분 정도 48분 정도 제가 있었고요. 근데 조금 또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더 드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미디어 A님은 클린 선거 또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계시고 또 기본적으로 6월 28일 참관인도 하셨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경위로 그렇게 그 중간에 참관인을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좀뭐 당신한테 안 물어봤을 테니까 누가 결정했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변호인들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법원에 등록을 할 때, 창간인으로 신청을 할 때, 변호인을 통해서, 방송 전에 약간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중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아침에. 저희가 직접 이제 그 전날, 이렇게, 그 전날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경에,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아마 밤늦게. 8월 23일 날, 8월 22일 밤 늦게나 아니면 8월 23일 날 아침 일찍 이렇게 바뀐 것 같다 이야기죠. 그리고 통보 받은 그래서 것은 언제였습니까? 통보받은 것은 9시 48분경이죠. 9시 40. 그리고 안에 이제 법정 안에서. 당신 참관인이 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제 받았죠? 8월 25일인, 8월 20, 참관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요? 예. 참관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변호인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은 거는 이미 금요일 정도에 아마 이미 금요일 수요일 정도 이미 받아가지고 제가 참관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봐서 제가 참관하겠다라고 의사 표시했고요. 바실리아 TV 조슈아님도 참관 가능한지 여쭤가지고 아마 그때 이미 목요일 이전에는 이미 이렇게 참관 의사를 알렸고 제 주민등록 앞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일정을 다 이렇게 이제 뒤로 미루고 이렇게 울산을 내려가셨는데 중간에 한참 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때 기분이 상당히 좀 언짢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까? 왜그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이것도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저 위에 계시는 그 바실리아 TV 조슈아님 그리고 미디어에이 제가 이렇게 나와야 됐던 이유는 아마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참관하거나 그다음에 민경욱 대표가 참관하는 그 문제로 나와야 된게 아니냐. 가로세로 변호사, 그러니까 그쪽 측 변호사님 말씀은 황교안 대표가 참관인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가주셔야 된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러면 참관인은 그러면, 누구시냐? 대신 들어오는 참관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섯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섯 분 중에 제가 세 분은 이미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미 알려진 분, 참관했다고 알려진 분, 참관으로 황교안 대표와 민경욱 대표 이렇게 참관을 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 조슈아 미디어 A가 나가야 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관인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참관인 숫자를 적극적으로 대부분에 요구를 해서 참관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것을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원고 측의 대응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마 원고 측이 대응이 없었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재판을 시작하고도 이렇게 뭐 사진 촬영에 대해서 어떤 변론도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인원수를 제한할 때 이유가 코로나 19 방역의 문제 때문에 원고 측몇 명, 피고 측몇명 이렇게 아마 같은 동수였을 겁니다. 동수 원고 피고의 숫자와 원고의 숫자가 같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한눈에 봐도 피고 측이 더 많았습니다. 피고 측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선관위 직원 포함해서 한 10명이 넘었었는데, 원고 측은 아무래도 그 조금 작았다. 그래서 숫자는 물론 제한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뭐 코로나 핑계로 제한을 뒀지만, 어쨌든 저기 5명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조슈아님도 만반의 그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울산으로 가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당일 그 저녁이, 전날 밤이 돼서도,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또 준비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미도현님이 지난번 인천 연수구 때, 너무 잠을 또 적게 잔거 아니었냐 하면서 좀 잠을 좀 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밤을 완전히 샜습니다. 잠을 전혀 자지 않고, 준비를 이제 끝까지 하고, 차를 타고 가서 새벽에 뭐, 한 2시쯤에 출발해서, 이제 5시인가 6시쯤에 이제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계속 또좀또 자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좀 둘러보기도 하고 있고 또 아침 일찍부터 또 집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좀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 7시나 8시쯤 됐을 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멀리서 온것 같은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뭐 아마도 거기에서 이제 울산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서로 밖에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딱 봐도 이제 외부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 법원 직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재검표를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된 사람이나 선관위 쪽 원고 측 사람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1시간 2시간 전에 이미 막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 그런 것좀 보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름이 있다고 이제 명단에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이제 미디어A님 얘기를 듣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가로세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욕심이 생겨서 밖에서 이제 요거까지는 촬영해도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원고 측 대표 변호사기 때문에 대표 변호사가 뭐 가는 것보다 이제 조금만 더 일찍 가든지 같이 들어가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미 유튜브 방송은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집회하시던 분들 촬영하기 위해서 켜 있는 상태에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방송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맞춰놓고 좀 기다려봤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너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옆에 계신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 제 카메라를 좀 이제 좀그잘 챙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딱 올라갔을 때는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번이 미디어인 대표님 이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 이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이 약간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그 명단이 전체가 교체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그 변호사 측으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혹시 그 이야기 못 들으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건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한번 그럼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대위님이 안에서 이제 계셨던 걸로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제 이름이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저도 신분증까지 냈고, 그다음부터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분위기가 미대위님한테 좀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기 엇갈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명단이 있긴 한데 전체가 다 바뀐 것 같다. 좀 아쉽지만 지금 뭐 나와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받고 나서, 뭐 제가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참관자 명단이 올라가서 이게 바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다는 경우는 원래 참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정상 이제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뭐 거기 이름이 있는 사람 대신 그 인원수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참관자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고 사전에 연락은 받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미 바뀌었으니까 못 들어가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황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에게 연락을 주거나 적어도 현장에서 사과라도 하지 않았나,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사과를 받을 원고 측은 또한 명도 안 보이고, 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근데 유감이네. 아마도 밖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아니 제가 뭐 방송하는 거 보고 들어갔었으니까 그때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밖에서는. 어쨌든 뭐제 이야기는 뭐 자신의 뭐 가치관이 반영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좀 진심을 담아서 진실되게 진지하게, 특히 이제 그런 그 국가적 대사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참이 초기에 촬영 금지에 대한 조재현 씨의 그런 부당한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겠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